일입니다. 월요일이에요. ABC 프로젝트 우리 진행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좀 진행하는 상황을 좀 볼게요. 그래서 현재 코드가 좀 돌아오고 있나? 아, 안 돌아가고 있네요.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요거 간단히 돌려보자. IX에서 간단하게 이번 8월 달에 뭘할 것인지, 그리고 8월 달에 목표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localhost 보시면 요렇게 메뉴가 ABC 플러스 초기 화면, 이거 다음에 이제 뱅크, 그리고 은행이에요. 은행은 요렇게 캐시 현금 있고, 수입과 비용, 그리고 재무보고서, 대차대조표. 저건, 이거는 정말 발음이 안 돼요.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 손익계산서. 그리고 세금보고서. 이렇게 쭉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밸런스, 레버뉴, 그리고 익스펜스, 그리고 등등등.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뱅크 은행 계정 속에,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저 마켓은 시장이죠. 시장은 이렇게 상품과 그리고 상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그룹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를 뒀어요. 카트는 카트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은 네 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시장의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 시장 마켓은 첫째 1번 상품이 있죠. 프로덕트 상품 있고, 두 번째는 유저는 소비자와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컨슈머 플러스 프로듀스. 세 번째는 카테고리를 넣었습니다. 카테고리는 상품의 종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그리고 프로듀스 생산자의 종류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상품도 종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등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상품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분류가 있죠. 대분류, 중분류에서 뭐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면 무슨 뭐 기계류냐, 뭐 등등등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게 카테고리. 자, 네 번째는 그룹이죠. 그룹은 프라이빗 파트와 그리고 파블릭 파트예요. 파블릭. 요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이죠. 기업이고, 파블릭은 정부. 정부. 요게 시장을 구성하는 네 가지로서 지금 마켓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종류의 상품과 카테고리와 유저와 그룹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뱅크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뱅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뱅크는 기존의 은행에다가 뱅크는 기존 은행에다가 기존의 어떤 재무 제표 와 그리고 세무 혹은 세금, 그죠? 그리고 어떤 신용평가, 요걸 하나로 합친 것이 뱅크입니다. 다 토탈이에요. 토탈 구성. 뱅크와 마켓 두 가지 메뉴만 남겨뒀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구성을 했습니다. 컨테스트라는 걸 넣었어요. 요 컨테스트 지금 메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나 깨졌네. 컨테스트가 뭐냐니까,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좀 정리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컨테스트는 코딩 프로젝트예요. 코딩이고, 뭘 코딩하느냐니까, 기존의 모든 조직, 기관, 인프라, 시스템 등을 코드로 구성한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컨테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알리오 시스템,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전체 362개의 공공기관,
공공기관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뭐 서울요양원, 국민연금공단도 있고 뭐 국토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도 있고.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정부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 부산항만고사, 부산대학교병원, 이런 건 이제 교육부 소속. 대학병원이 교육부 소속이에요. 저는 보건복지부 소속인 줄 알았는데 교육부더라고요. 항만공사 등등이 공공기관입니다. 뭐 도로공사 뭐 있고 또 뭐 있나요? 토지주택공사, LH공사 등등. 공사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하고 공단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무슨 진흥원 이런 것들이 다 공공기관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가 있나요? 362개가 있고, 그리고 한국도 정부가 있어요. 한국 정부 조직도. 정부 조직도. 그래서 보면, 이미지가, 그래서, 요게, 뭐, 정부 조직도입니다. 글자가 희미하네. 좀 선명한 게 없나? 요것도 희미하고, 요게 좀 선명하네. 요게 정부 조직도입니다. 뭐 각 부가 있죠. 법무부, 통일부, 뭐 국방부 등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속에 법무부 아래 검찰청이란 게 있고, 국방부 속에 병무청 있고, 경찰청, 문화재청 등등 청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처가 있죠. 처. 처는 이제 국무총리실 소속이 처가 되고, 또 위원회가 있고, 그죠? 그리고 부서 소속 부처, 그러니까 부 소속이 청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허청도 있고 있는데, 요것들을 뭐 몇 부 몇 처라고 돼 있잖아요. 17부 5처 청이 몇 개죠?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는데 요걸 다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딩 컨테스트가 뭐냐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기관 플러스 공기업을 코딩하는. 코딩한단 말은 이걸 자동화 혹은 무인화하는 거예요. 근데 무인화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무인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청이 있다고 합시다. 특허청은 이제 뭐 지식산업부인가? 지식산업부인지 뭔지 하여튼 소속이에요. 아니다. 지식산업부인가 자원산업부였나요? 특허청이 어디? 자원산업부. 하여튼 비슷한 명칭입니다.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특허청이 있는데 이 특허청을 무인화해보자는 겁니다. 혹은 자동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특허청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이 있고 실용신안, 의장, 그리고 상표권 등등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지적재산권에서 IP. Intellectual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출원을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하거나 취하를 하거나 뭐 각하를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니까 뭐 일단 출원하죠. 내가 이런 상표로 쓰겠습니다라고 출원을 하고, 출원하면은 그걸 이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은 거절을 하든가, 그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요 과정들. 이 과정들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하냐? 심사관이 하고 있어요. 심사관. 특허 심사관이라고 그래요. 출원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변리사들이 주로 이제 변리사. 그래서 그런 다음에 등록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DB에 들어가는. 거절을 되더라도 DB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요 과정인데 요 일련의 과정을 이제 무인화 자동화 하는 것이 특허청에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청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 그죠? 다른 조직들, 여기 있는 조직들, 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등등,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이것들도 다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얘기는 간단해요. 그리고 하는데 그냥 맨땅에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팀 주피터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팀 주피터가 시범. 우리가 먼저 코딩을 해요. 코딩을 먼저 합니다. 국세청도 하고 무슨 뭐 금융위원회도 하고 무슨 거래소도 하고 공정거래위
도 하고 뭐 백무청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다 코딩을 해요. 우리가 코딩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컨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참여해서 우리가 코딩한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뽑고 선발해서 그에 따라서 컨테스트를 해서 우승자에게 상금, 푸짐한 상금을 주겠다 하는 것이 이게 계획이에요. 자,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컨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먼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정부, 예를 들면 정부 조직도에 있는 요것들을 다 먼저 코딩을 합니다. 싹 코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한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코딩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다 코딩을 합니다. 이걸 언제 다 코딩하느냐, 이 많은 걸. 검찰청을 언제 다 코딩을 하고 통계청을 언제 다 하느냐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8월 달 이번 달에 거의 뭐 골경은 다 넣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하느냐. 요거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법원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법원. 예를 들어서 법원의 등기소라는 게 있잖아요. 법원의 등기소. 법원에 가면 등기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주로 부동산 하거나 법인 등기를 하거나 해요. 하는데 요 과정도 다 자동화. 그죠? 요것도 우리가 먼저 합니다. 팀 주피터가 먼저 요걸 먼저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보여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걸 보고, 이제 학습자들이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 우리가 발표, 우리가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해요. 우리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가 다 하고 있죠. 거의 뭐 혼자 사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은 그런 다음에 이것을 참고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의 버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뭐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다 하는 거죠.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 다 요게 코딩 그러니까 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에 할 내용이에요. 이번 달에 요걸 하는데, 요걸 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도구를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이스 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페이스 웹. 그리고 오픈넷이라는. 오픈넷은 올해 2월 달에 제가 강의 녹화를 다 올렸죠. 그리고 스페이스 웹은 아직 안 올렸는데, 스페이스 웹도 이번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핵심 토대로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요 일련의 시스템들 그러니까 일련의 자동화 시스템들을 다 구성해요.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스페이스 웹은 뭔지 그리고 오픈넷은 뭔지 요거는 오픈넷은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웹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스페이스 웹은 하여튼 이거 뭐 공간 웹인데 공간을 웹으로 표현하는 게 공간 웹이에요. 뭐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고도 각각을 하나의 웹사이트로 구성하는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스페이스 웹과 오픈넷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만듭니다. 뚝딱뚝딱 만들어내.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번 8월 달에 하는 내용입니다. 8월 달에, 여기 있는 정부 기관들 중에서 정부 기관들 많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얼마나 코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공공기관들 있죠. 공공기관들도 코딩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니다. 그런데 요걸 다 코딩을 하는데 시간이 뭐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1년에서 2년이면 다 코딩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1년, 길면 2년. 그러면은 다 코딩이래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구성한 코드, 팀 주피터가 구성한 코드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콘테스트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콘테스트 메뉴는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8월 달에 아마 절반 정도는 완성할 것 같아요. 8월 달에 절반 정도 완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한 1년간에 걸쳐서 쭉쭉 완성해 나갈 겁니다. 자, 그게 이번 8월 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ABC 플러스 사이트 간단하죠? 뱅크 있고 마켓 있고 컨테스트 있고
이 컨테스트는 여기 있는 정부 조직도 있는 모든 정부 기관과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 이건 정부 기관은 아니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들 386개였나요? 아, 362개. 공공기관들 다 코딩을 하는 것이 이번 8월달에 아마 절반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